네, 후지 XT3를 구입했습니다. 제가 후지 카메라를 사게 될 줄은 예상을 못했어요. 원래는 소니 A7S3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경쟁작들 뭐 캐논이나 니콘이나 파나소닉이나 풀프레임 미러리스를 내놨는데 그렇게 신동치는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도 뭐 그렇게 만족할 만한 스펙은 아니고 그냥 초창기에 이런저런 나오는 수준들이 좀 대부분이라 가지고 소니가 이제 좀 올해 간을 보는 관계로 SMS3 출시가 언제 될지 알 수가 없는 와중에 올해 또 상반기에 또 촬영할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4K 60프레임이 필요해 가지고 검색을 해보다가 후지 XT3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200만원 이하대의 가격 중에서 4K 60프레임에 10비트 촬영이 되는 기기는 요 제품밖에 없어요. 뭐 가격대를 올려서 뭐 300만원, 400만원 해도 거의 없죠, 그런 제품이. 그런데 후지에서는 이제 영상 라인업 쪽이 많이 빈약하다 보니까 예전에 삼성에서 4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스펙을 그냥 다 때려 넣어 가지고 카메라를 만들어 줬어요. 뭐 그런 점도 있어 가지고 그런지 뭐랄까 이 XT3에서는 그 NX1의 향기가 나고 있습니다. 그 마치 NX2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저번에 이 후지 체험존 내려 가지고 만져 봤을 때 마치 NX2를 만져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 상반기 촬영을 위해서 지금 XT3하고 10-24 광각렌즈랑 이거 50mm FE 렌즈 요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디킷만 살까 아니면은 요 번들킷을 같이 살까 하다가 이 번들킷도 같이 구입했어요. 뭐 이름은 번들인데 번들이 아니죠. 뭐 품질이나 가격도 그렇고 가격도 좀 비싸고요. 이 18-55mm인데 조리개 2.8, 4.0 이렇게 가변 조리개라 가지고 무게도 꽤 있습니다. 무게도 꽤 있고 화질도 꽤 괜찮고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요번 달 이제 축제 때 한번 써보려고 그래요. 그냥 요거 메인으로 끼워가지고 그냥 요걸로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번들킷으로 구입을 했고 지금 보시면 눈에 확 띄는 게 하나가 있죠. 이게 블랙 색상이 아니라 실버 색상을 주문을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는 뭐 NX1이나 A7S2나 뭐 들고 다니는 뭐 NX500 빼고는 다 블랙 색상으로 구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요 실버로 구입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뭐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예쁘기도 예쁘고요.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좀 촬영을 할 때 너무 까만 제품만 들고 있으면은 약간 좀 딱딱한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그래가지고 좀 실버 색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특히 뭐 여자들이나 아이들이나 이렇게 좋아할 만한 색상으로 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면은 좀 더 이렇게 진수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실버 색상을 골랐어요. 네, 얼핏 봐도 이렇게 검은 카메라 가지고 이렇게 들이대고 있는 거랑 이렇게 실버 색상 들어가지고 옛날 카메라 같을 약간 예쁜 카메라 가지고 이렇게 찍는 거랑 XT3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이렇게 촬영하는 대상이 호감을 가지기가 좀 더 좋겠죠. 뭐 그런 점도 있어 가지고 뭐 실버를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뭐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어요. 뭐 후지 카메라가 영상용으로 그렇게 잘 알려진 메이커는 아니죠. 그래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영상 촬영하는 것 같은데 뭐 소니도 아니고 캐논도 아니고 왜 후지 카메라 쓰지? 뭐 특이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의 NX1을 4년 넘게 쓰다 보니까 뭐 그런 거에는 좀 익숙한 것 같아요. 뭐 제가 찍었던 뭐 영상에 왜 소니를 안 쓰냐 캐논 안 쓰냐 그런 사람도 없었고
뭐 제가 만든 결과물에 뭐 그렇게 딴지를 건 사람도 없었고요. 뭐 저는 그냥 카메라만 좋으면은 뭐 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바디 떨방이 안 들어있어 가지고 짐벌에서만 사용을 해야 되지만은 이만한 가격에 이만한 스펙을 보여주는 제품도 없죠. 네,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마 뭐 하반기쯤 되면은 좀 많이 나올 것 같긴 하지만은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후지 XT3가 제 카메라 목록에 추가됐다는 걸 알려드리고 당분간은 이 XT3를 계속 들고 다녀볼 생각입니다. 다음 주 촬영 때도 한번 활용을 해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테스트들을 해보면서 좋은 점 있으면은 또 유튜브 리뷰를 통해 가지고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